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영국의 근대 문학 작가 토마스 하디의 단편 소설 오그라든 파를 낭독해 드립니다. 테스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하디는 주로 농촌을 작품의 배경으로 삼았는데요. 변화하는 농촌의 삶을 통해 가치관의 충돌과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작품에 담아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오그라든 팔은 한 지주 남성을 둘러싸고 각기 다른 신분의 전처와 후처 사이의 갈등과 반목 그리고 파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그라든 팔, 지연이 토마스 하디 1. 쓸쓸한 자교부. 그곳은 암소 80마리를 키우는 낙농장으로 정식 직원, 임시 직원 할 것 없이 자교 일꾼 한 부대가 다들 작업에 한창이었다. 계절은 아직 4월 초밖에 되지 않았지만 소먹이는 풀은 모두 물된 초지에서 자라고 소도 조지 한들통이었던 것이다. 시간은 저녁 6시 무렵으로 커다란 직사각형처럼 생긴 불그스름한 짐승들의 자교를 이미 4분의 3 정도 마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눌 짬이 났다. 내일은 정말로 신부를 데려온다던데 오늘 앵글베리까지 왔다네. 체리라는 암소의 배에서 나오는 소리 같지만 꼼짝 않고 서 있는 그 짐승의 옆구리에 얼굴을 파묻다시피 하고 있는 자교부의 말이었대. 누구 신부 본 사람 있어? 다른 여자가 물었다. 첫 번째 여자가 자기는 못 보았다고 대답했다. 사람들 말로는 볼이 발그레 하고 동글동글 아담한 체구라네. 여자는 덧붙였다. 이 말을 하면서 여자 일꾼은 고개를 돌려 암소꼬리 너머로 낙농장 마당 건너편을 흘금 쳐다보았는데 거기에는 이미 젊은 기운이 서러지기 시작한 여윈 몸매의 30살 난 여자가 남들과 좀 떨어져서 조절 짜고 있었다. 그이보다 나이가 한참 미치라던데 두 번째 여자가 역시 뜻있는 눈초리를 그쪽으로 던지며 말을 이었다. 그의 나이가 얼마지? 서른 정도일걸? 무슨 마흔은 되었을 게야. 근처에 있던 늑수그레한 남자가 끼어들었는데 이 차교 일꾼은 흰 앞치마를 길게 늘어뜨리고 모자태를 묶어내려 마치 여자처럼 보였다. 그 사람은 큰 둑을 쌓기도 전에 태어났는걸? 그리고 내가 거기서 물길 잡는 일을 할 때 아직 어른 품삯은 못 받았거든. 이야기가 너무 열띠게 진행되다 보니 저지 뿜어나오는 소리가 불규칙해졌고 마침내 다른 암소 백구리에서 위험있는 커다란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로찌 농장주 나이나 로찌 농장주 사모님이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이 저소들 나이가 얼마든 한 마리당 1년에 4kg씩이나 그 사람한테 대여료로 갖다 바쳐야 하는 신세인데. 자, 일들이나 해요. 아니면 일을 마치기도 전에 캄캄해질 테니. 벌써 노을이 지고 있잖아. 이렇게 말한 사람은 다름 아닌 낙농업자로 자교 일꾼들을 고용한 사람이었다. 로찌 농장주의 결혼식 이야기를 더는 내놓고들 하지 않았지만 첫 번째 여자는 암소 백구를 밑으로 옆 사람한테 중얼 거렸다. 저 여자 속상하겠네. 앞서 말한 여의고 시던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에이, 무슨. 두 번째 여자가 말했다. 그이가 로다부룩하고 말을 섞지 않은 게 벌써 몇 년인데. 차교 작업이 끝나자 그들은 들통을 씻어서 가시가 여러 딸린 대에 걸어놓았는데 통상 그렇듯 떡갈나무 가시의 껍질을 벗겨 만들어 바닥에 똑바로 세워놓은 돌통거리는 거대한 사슴뿔처럼 보였다. 그리고 대개의 일꾼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각자 집으로 향했다. 입을 다물고 있던 여윈 여자 곁으로 12살쯤 된 사내 아이가 다가들고 이들 역시 들판을 올라갔다. 그들이 가는 길은 남들과 달리 외딴 곳으로 이어졌는데 이곳은 물된 초지 한참 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황야 액든 히스 외곽에서도 멀지 않아 집에 다 와서 보면 히스의 짙은 윤곽이 멀찌감치 눈에 들어왔다. 방금 저기 낙농장 마당에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 아버지가 내일 앵글베리에서 나이 어린 아내를 데려온다고 하더라. 여자가 말했다. 몇 가지 살 게 있어 너를 장에 보내야겠으니 십중팔구 내가 그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겠구나. 예, 어머니. 아이가 말했다. 그럼 아버지께서 결혼하신 거예요? 어, 정말 실제로 그 여자를 보게 되면 잘 보아두었다가 어떻게 생긴 여자인지 말해줘야 한다. 예, 어머니. 검은 머리카락에 피부가 가무잡잡한지 아니면 금발에 피부가 하얀지 그리고 키가 큰지 나만큼 큰지 말이야. 그리고 생계를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어 보이는지 아니면 언제나 부자여서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고 귀부인 티가 나는지 아마도 그럴 게다만. 예, 어머니. 그들은 석양을 받으며 언덕을 올라 오두막에 들었었다. 오두막은 토담집으로 담벼락은 여러 차례 비에 씻겨 고리지고 움푹 패여 원래의 판판한 표면은 찾아볼 수 없고 위에 이고 있는 초가 지붕에는 여기저기 피부를 뚫고 나온 뼈처럼 썩가래가 드러났다. 그녀는 구석에 놓인 벽난로로 다가가 속을 히스로 채운 두 무더기의 떼장 앞에 무릎을 꿇고 떼장에 불이 붙을 때까지 빨갛게 달아온 재를 입으로 불어댔다. 불빛이 창백한 뺨을 비추고 한때는 아름다웠던 검은 눈이 다시금 아름다워졌다. 그래. 그녀는 다시 말을 이었다. 흑발인지 금발인지 잘 보아.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손이 하얀지도 보아두어라. 그렇지 않거든 한 번이라도 집안일을 해본 손인지 아니면 나 같은 차교부 손인지 눈여겨보고. 아이는 이번에는 무심하게 그러겠노라고 다시 약속을 했고 아이 어머니는 아이가 주머니 칼로 너도 밤나무로 등받이를 댄 의자에 칼자국을 새기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 어린 아내. 앵글베리에서 홈스토크로 이어지는 길은 대체로 평탄하지만 가파른 오르막길이 단조로움을 덜어주는 곳이 한 군데 있었다. 읍에서 장이 쓰던 시절에는 읍에서 돌아오는 농장주들이 내내 말을 속보로 달리게 하다가도 이 짤막한 오르막에서는 보통 걸음으로 늦어 오르게 하곤 했다. 다음날 저녁 아직 햇빛이 환할 무렵 레몬색 몸체에 빨간색 바퀴를 단 멋진 새 이륜마차가 힘 좋은 앞말 발꿈치에 바싹 붙어 평평한 한길을 따라 서쪽으로 굴려가고 있었다. 말을 모는 이는 한창 나이의 소지주로 배우처럼 말끔하게 면도를 한 얼굴은 읍에서 성공적인 거래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잘 나가는 농장주 얼굴에 자주 어리곤 하는 그 푸른 기가 감도는 주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곁에는 그보다 한참 어린 사실상 소녀에 가까운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 역시 싱그러운 빛깔로 물들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전혀 다른 성격의 빛깔로 장미꽃 더미 아래에서 비치는 빛처럼 부드럽고 덧없는 빛깔이었다. 간선 도로가 아니어서 길에는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저 앞으로 기다란 흰 띠처럼 뻗어나간 자갈길은 거의 움직이지도 않는 것 같은 작은 점 하나뿐 텅 비어 있었다. 얼마 안 가 그 점은 사내 아이의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아이는 달팽이처럼 느릿느릿 기다시피 걸으며 계속 뒤를 돌아보곤 했으니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이 그렇게 꿈을 그리는 이유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구실은 되었다. 위아래로 덜컹거리며 달려오던 마차가 앞서 말한 오르막길 밑에서 속도를 늦출 즈음 걸어가는 아이가 바로 몇 미터 앞에 있었다. 한쪽 손을 엉덩이에 받쳐 큼직한 짐을 지탱하면서 아이는 몸을 돌려 마치 샅샅이 읽은 얘기라도 하려는 듯 농부의 아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마을 옆에서 보조를 맞추며 걸었다. 낮게 비치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어 조그만 콧망울의 곡선부터 눈의 빛깔까지 모든 이목구비와 음영과 윤곽이 뚜렷이 드러났다. 농장주는 아이가 계속 따라붙는 게 거슬리는 듯 했지만 저리 물러나라고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소녀는 주시아의 눈길을 그녀에게서 한 번도 떼지 않은 채 그렇게 앞에서 걸어갔고 마침내 오르막 꼭대기에 이르자 그때까지 아이에 대해 아무 내색도 하지 않던 농장주는 안도의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말에 박차를 가했다. 저 불쌍한 꼬마가 자꾸만 저를 쳐다보아서 혼났어요. 어린아내가 말했다. 그래 여보, 나도 보았어. 이 마을에 사나보지요? 이 근처에 사는 아이요. 2km쯤 되는 데서 제 어미하고 사는 모양이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겠지요? 아, 그럼. 처음에는 사람들이 쳐다보아도 그러려니 해야 할 거요, 그트루트. 알아요. 그렇지만 저 불쌍한 아이가 우리를 쳐다본 것은 호기심에서가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좀 실어줄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에이, 무슨... 남편은 무심한 말투로 말했다. 여기 시골 아이들은 50kg 넘는 짐도 일단 등에 올려놓기만 하면 너끈히 지고 다니는걸. 거기다가 그 꾸러미는 크기만 컸지. 그렇게 무겁지는 않을 거요. 자, 이제 1.5km만 더 가면 우리 집이 멀찌감치 보일 거요. 거기 도착하기 전에 너무 어두워지지만 않는다면 말이요. 바퀴가 힘차게 돌아가면서 아까처럼 근처의 작은 자갈들이 튀어올랐다. 마침내 흰색의 큰 저택이 농장 건물들과 건초 더미를 뒤에 거느리고 모습을 드러냈다. 한편 아이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하얀 농장에 이르기 2-3km 전쯤 새길로 접어들어 풀이 더 성긴 목초지 쪽으로 언덕을 올라 어머니가 있는 오두막을 향해 갔다. 여자는 외곽에 있는 낙농장에서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와 지는 햇살을 받으며 문간에서 양배추를 씻고 있었다. 망 좀 잠깐 잡고 있어라. 아이가 다가가서 그녀는 불쑥 이렇게 말했다. 아이는 짐을 털썩 내려놓고 양배추 망 가장자리를 잡았고 여자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양배추 이파리를 망에 쏟아 부으면서 말을 이었다. 그래, 그 여자 보았니? 예, 똑똑히 보았어요. 귀티가 나던? 예, 그 이상이에요. 완벽한 귀부인이에요. 젊더냐? 글쎄요, 어른이 다 되었고 하는 행동도 어른 같던데요. 그렇겠지. 머리와 얼굴 색깔은? 머리는 밝은 편이고 얼굴은 살아있는 인형처럼 예뻐요. 그럼 눈 색깔도 나같이 검지는 않겠네? 예, 푸른 편이에요. 입술도 아주 빨갛고 예뻐요. 웃을 때면 하얀 이가 보이고요. 키는 크더냐? 여자가 쌀쌀맞게 물었대. 못 보았어요. 앉은 모습만 보았거든요. 그럼 내일 아침에 홈스토크 교회에 가보아라. 분명히 교회에 나올 거다. 일찌감치 가서 들어오는 모습을 눈여겨보았다가 돌아와서 나보다 키가 큰지 말해주어야 한다. 그럴게요, 어머니. 근데 직접 가서 보지 그러세요?
내가 그 여자를 보러 가? 지금 당장 우리 집 창가로 지나간다고 해도 쳐다보지도 않을 건데. 물론 로지 씨하고 같이 있었겠지. 로지 씨 반응은 어떻더냐? 뭐라고 하든. 그냥 똑같죠 뭐. 아는 척도 안 하더란 말이냐? 예. 다음날 어머니는 아이에게 깨끗한 셔츠를 입혀서 홈스토크 교회로 보냈다. 아이는 그 오래된 작은 교회의 문이 막 열릴 때쯤 도착해서 가장 먼저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세례반 옆자리에 앉아 연이어 들어오는 교구 주민들을 하나하나 지켜보았다. 부유한 지주 로찌는 거의 맨 끝에 들어왔다. 그리고 같이 온 어린아내는 그런 자리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얌전한 여자답게 수줍어하면서 좌석 사이 통로를 지나갔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이가 쳐다보는 시선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아이가 안으로 들어서기도 전에 어머니가 물었다. 어떻든 키는 크지 않아요. 오히려 작은 편이에요. 아이가 대답했다. 아, 어머니가 흡족해 했다. 하지만 정말 예뻐요. 정말.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에요. 좀 딱딱한 성정을 지닌 아이조차도 지주 아내의 풋풋한 젊음에 반한 모양이었다. 듣고 싶은 이야기는 다 들었네. 어머니는 얼른 말했다. 이제 식탁보를 펴라. 내가 그물덫으로 잡아온 토끼고기가 아주 연하구나. 그렇지만 그러다 걸리지 않게 조심하고. 그런데 손이 어떤지는 말하지 않았네. 못 보았어요. 장갑을 한 번도 안 벗으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는 어떤 옷을 입었던? 하얀 보닛에 은색 드레스요. 좌석들 끝을 스칠 때 너무 크게 버석거리는 바람에 창피한지 얼굴이 더 빨개져서는 스치지 않게 옷자락을 손으로 모아주더군요. 그렇지만 자리로 들어가 앉을 때는 더 큰 소리가 났어요. 로지 씨는 기분이 좋아 보였는데 조끼를 입은 윗몸을 앞으로 쑥 내밀고 귀족처럼 금으로 만든 문장을 매달고 있던데요. 그렇지만 부인은 그 버석거리는 드레스를 입고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모양이었어요. 그 여자가 그럴 리가. 그렇지만 지금은 그만하면 됐다. 신혼부부에 대한 아이의 이런 이야기는 이따금씩 계속되었으니 이들의 모습을 어쩌다 보게 된 날이면 어머니가 아이한테 자꾸 이야기를 해보라고 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3km 정도만 걸어가면 얼마든지 젊은 로찌 부인을 직접 볼 수 있으련만 로다 브룩은 농장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외곽에 있는 로찌의 제2농장의 낙농장 마당에서 차교일을 할 때에도 최근에 있었던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입을 꾹 다물었다. 로찌의 암소를 대여하고 있으며 이 키 큰 차규부의 과거사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낙농업자는 젖소 농장 마당에서 오가는 수다로 말미암아 로다가 마음을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항시 사나이답게 배려해 주었다. 그곳에서는 그렇지만 로찌 부인이 오고 얼마 동안은 온통 그 이야기뿐이었다. 그래서 자기 아이가 하는 이야기나 다른 차교 일꾼들이 한마디씩 하는 말을 통해 로다 브룩은 아무것도 모르는 로찌 부인의 모습을 사진처럼 생생하게 마음속에 그려볼 수가 있었다. 3. 환영. 신부가 오고 2, 3주쯤 지난 어느 날 밤 아이가 잠자리에 든 후 로다는 불을 끄려고 자기 앞으로 긁어낸 떼짱 새더미를 내려다보며 오랫동안 벽난로 앞에 앉아있었다. 사그라지는 불씨 위로 떠오르는 새 신부의 모습을 지켜보는데 열중한 나머지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어버렸다. 그러다 마침내 지쳐 잠자리에 들었다. 그렇지만 그날을 비롯해서 그 무렵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새 신부의 모습은 밤이 되어도 물러날 줄을 몰랐다.
자기 자리에서 밀려난 여자의 꿈속으로 거트루트 로츠가 처음으로 찾아왔다. 로다 브룩은 어린 아내가 연한 빛깔의 비단 드레스에 하얀 보닛을 쓰고 끔찍하게 뒤틀리고 주름진 늙은 얼굴을 하고 누워있는 자신의 가슴 위에 앉아있는 꿈을 꾸었다. 잠들기 전에 실제로 보았다는 그녀의 주장은 믿기가 어려우니 말이다. 로츠 부인의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푸른 눈으로 로다의 얼굴을 잔인하게 뜯어보더니 조롱하듯 왼손을 앞으로 쑥 내밀어 손에 낀 결혼 반지를 로다의 눈앞에서 반짝이게 만들었다. 짓누르는 무게에 거의 질식할 지경인데다 심적으로도 격분하여 자던 여자는 몸부림을 쳤다. 목마른 여선이 그녀를 응시하며 침대 발치로 물러났지만 그러나 다시 조금씩 다가와서 다시 그 자리에 앉아 아까 하던 대로 왼손을 자랑하듯 내밀었다. 숨이 막혀 헐떡이며 로다는 필사적으로 마지막 힘을 다해 오른손을 휙 내밀어 들이닥친 요괴의 밉살스런 왼팔을 움켜잡고는 나지막한 고함을 지르며 벌떡 몸을 일으키면서 요괴를 바닥으로 밀쳐냈다. 오 하느님 맙소사. 그녀는 식은땀에 흠뻑 젖은 몸으로 침대가에 걸터앉으며 외쳤다. 꿈이 아니야. 정말 여기 있었어. 그때까지도 소나귀의 적의 팔의 감속이 마치 살과 뼈를 만지듯 생생했다. 그녀는 자기가 요괴를 내동댕이 쳤던 방바닥을 내려다보았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로다 브룩은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했고 다음날 새벽 저절 짜러 가자 보는 사람들마다 얼굴이 굉장히 창백하고 수척하다고 했다. 자네는 젖줄기도 떨리며 들통으로 떨어졌다. 그 팔의 감속이 여전히 남아있어 손이 아직 진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아침을 먹으러 집으로 돌아오는 그녀의 모습은 저녁밥을 먹으러 올 때처럼 기운이 없었다. 어젯밤 어머니 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던데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말했다. 침대에서 떨어졌죠?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든 언제쯤 그랬지? 시계가 막 2시를 쳤을 때요. 그녀는 해명할 말이 없었고 식사가 끝나자 아이의 도움을 받아가며 묵묵히 집안일을 했다. 아이는 농장에 나가 일하기 싫다고 했고 그녀도 묵인을 해준 것이었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뜰로 통하는 문에서 찰깍하는 소리가 나서 그녀는 눈을 들어 창밖을 내다보았다. 뜰 끄트머리 문 안에 환영으로 보았던 여자가 서 있었다. 로다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린 것 같았다. 참 한번 들려겠다고 했었어요. 역시 그 여자를 주시하며 아이가 외쳤다. 그랬어? 언제? 어떻게 우릴 알고? 만나서 이야기도 했는데요. 어제 저분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집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말도 걸지 말고 그 집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했잖아. 어머니는 화가 나서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저분이 먼저 말을 걸어오신 거지 제가 먼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집 근처에 간 게 아니라 길에서 만났어요. 저 여자한테 너 뭐라고 했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분이 내가 전에 장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오던 그 아이니? 하고 물었어요. 그러고는 내 신발을 바라보더니 그렇게 갈라졌으니 신이 젖으면 발도 같이 젖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할 일이 많고 그래서 그런 거라고 했지요. 그러자 이러시는 거예요. 더 나은 신발을 가져다 줄게. 내 어머니도 만나보고. 저분은 우리만이 아니라 목초지대에 사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건을 나누어 주세요. 이때쯤 로치 부인이 문 가까이에 와 있었다. 로다가 꿈에서 본 것처럼 비단 드레스 차림이 아니라
오전 산책용 모자에 평범한 가벼운 천으로 만든 드레스 차림이었는데 비단 옷보다 더 잘 어울렸다. 팔에는 광주리를 끼고 있었다. 지난밤 그 일을 겪으면서 갖게 된 인상은 여전했다. 부르근 차가운 여자의 얼굴에서 주름살과 멸시와 잔인함을 보게 될 것만 같았다. 피할 수만 있다면 만남을 피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오두막에는 뒷문도 없었고 로치 부인의 부드러운 노크 소리를 들은 아이가 곧장 빗장을 올려 문을 열어주었다. 제대로 찾아온 것 같네. 그녀는 아이를 보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내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는 자신이 없었단다. 생김새나 동작은 그 유령과 똑같지만 목소리는 말할 수 없이 상냥하고 시선은 너무나 애교스러우며 미소는 너무나 부드러운 것이 한밤중에 찾아왔던 존재와는 너무나 달라서 로다는 자신의 눈과 귀를 믿기 힘들 정도였다. 그녀는 원래 하려던 대로 반감에 차 몸을 피하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 싶어졌다. 로치 부인은 아이에게 약속한 신발과 다른 요긴한 물건들을 광주리에 담아들고 왔다. 자신과 자기 아이한테 인정어린 마음씨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런 증거들을 보자 로다는 쓰라린 가책을 느꼈다. 이 죄 없는 어린 그대에게 축복을 보내야지 저주를 보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로치 부인이 나가자 집에서 빛이 사라진 것 같았다. 이틀 후 그녀는 신발이 맞는지 보러 다시 왔다. 그리고 또 2주도 안 되어서 로다를 다시 방문했다. 이때에는 아이가 집에 없었다. 난 산책을 많이 다녀요. 로치 부인이 말했다. 그런데 우리 교구 바깥에서는 아주머니 댁이 가장 가깝네요. 건강하시죠? 아주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로다는 아주 건강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실 두 여자 중 로다가 더 창백하기는 했지만 그녀의 뚜렷한 이목구비와 큼직한 체구에는 앞에 서 있는 부드러운 뺨을 지닌 젊은 여자보다 더 튼튼한 지구력이 담겨 있었다. 대화를 하다 보니 각자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참으로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었고 로치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로다는 말했다. 이곳 공기가 부인한테 잘 맞고 물된 초지의 습한 기운 때문에 고생이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손 아래 여자는 자신은 대체로 건강한 편이어서 아마 문제없을 거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덧붙였다. 그렇지만 그 말을 들으니 생각이 나는데요.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있긴 한데 참 이상해요.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왼쪽 팔을 걷어보였다. 로다의 눈에 그 팔의 생김새는 꿈에서 자기가 거머쥐었던 팔이 현실로 나타난 것 같았다. 둥그스름한 팔의 발그레한 피부에는 거칠게 잡아서 생긴 듯한 건강한 빛깔의 희미하게 멍든 자국이 나 있었다. 로다의 눈은 그 변색된 부위에 못 박혔고 거기서 자신의 네 손가락 형상이 보이는 것만 같았다. 어쩌다 그러셨어요? 그녀는 기계적으로 말했다. 모르겠어요. 로치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어느 날 밤 깊은 잠에 들어 어딘가 낯선 곳에 간 꿈을 꾸다가 갑자기 팔의 이 부분에 통증이 몰려왔는데 잠에서 깨어날 정도로 심했어요. 아마도 낮에 뭔가에 부딪혔던 모양이에요. 기억은 안 나지만요. 그리고 웃으며 덧붙였다. 남편한테 마치 그이가 화가 나서 친 자국처럼 보인다고 농담을 하지요. 아, 틀림없이 금방 사라질 거예요. 어머,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그랬어요? 로치 부인은 생각해보니 내일이면 2주째 되는 것 같다고 말하며 덧붙였다. 깨어났을 때 내가 어디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나다가 2시를 치는 시계 소리에 비로소 생각이 나더군요. 그녀가 말하는 날짜와 시간은 로다가 요괴와 만난 때와 일치했고
부르근 죄를 지은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무심코 드러난 사실에 그녀는 놀랐다. 우연의 일치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데는 생각이 미치지 않고 그 음산한 밤에 보았던 것들만 두 배로 생생하게 마음속에 떠올랐다. 손님이 가고 나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내가 나도 모르게 사람들한테 나쁜 힘을 행사하는 수도 있을까? 그녀는 자신이 버림받아 전락한 후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마녀라고 수군거린다는 것을 알았지만 왜 자기한테 하필이면 그런 낙인이 찍혔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 모른 척 해왔다. 이것이 바로 그 이유이고 이런 일이 전에도 일어난 적이 있었단 말인가. 4. 제안. 여름이 다가왔다. 로더브룩은 어린 신부에게 애성에 가까운 감성을 느끼면서도 로즈 부인을 다시 만날까봐 겁이 나다시피 했다. 부인의 됨됨이의 어떤 점인가가 로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듯 했다. 그렇지만 숙명적인 힘은 어쩔 수 없는지 로다가 일외의 용무로 길을 나섰다가 홈스토크 근처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때가 가끔 있었다. 그 다음에 두 여자가 만난 것은 따라서 야외에서였다. 로다는 자신을 괴롭혀도 수수께끼인 그 화살을 피할 수가 없어 몇 마디 인사를 나누고 나서 말을 더듬으며 물었다. 저기 팔은 다 나으셨겠지요? 그트루트 로지의 왼팔이 뻣뻣한 것을 알아차리고 소스라치게 놀랐던 것이다. 아니요, 다 낫지는 않았어요. 사실 조금도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나빠지네요. 어떨 때는 지독하게 아파요. 의사한테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부인? 그녀는 남편도 의사한테 가보라고 해서 이미 보여보았다고 대답했다. 그렇지만 의사는 팔에 난 게 무슨 병인지 전혀 모르는 듯하고 뜨거운 물에 담그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해보았지만 그 요법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좀 보아도 될까요? 사교부가 말했다. 로즈 부인은 소매를 걷어올려 손목에서 몇 인치 위의 그 부위를 보여주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로다 브룩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상처 같은 것은 전혀 없었지만 그 부위는 팔이 오그라드는 기미가 있고 내 손가락 자국은 전보다 더 선명했다. 더구나 그 자국이 꿈속에서 자기가 팔을 거머쥐었던 모양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째 손가락 자국은 그트루터의 손목 쪽에, 넷째 손가락 자국은 팔꿈치 쪽에 나 있었다. 지난번 만난 이후로 그트루터도 그 자국이 무언가를 닮았다는 생각을 한 모양이었다. 꼭 손가락 자국처럼 보이지요? 하고 말하더니 기운 없이 웃으며 덧붙였다. 남편은 어떤 마법사나 아니면 다름 아닌 악마가 여기를 움켜잡아 피부가 망가진 것 같다나요? 로다는 몸을 떨었다. 쓸데없는 공상이에요. 하고 그녀는 서둘러 말했다. 내가 부인이라면 신경 쓰지 않겠어요. 나도 별로 신경은 안 쓸 거예요. 하고 손 아래 여자는 망설이면서 말했다. 이것 때문에 남편이 나를 싫어한다는, 아니 덜 사랑한다는 생각만 아니면요. 남자들은 외모를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그런 남자도 있지요. 그분도 그렇고. 그래요. 그리고 내 외모를 매우 사랑스럽게 여겼지요. 처음에는. 그분한테 안 보이게 옷소매로 덮고 다니세요. 아, 그래도 흉터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아는걸요? 그녀는 눈에 고인 눈물을 감추려 했었다. 저 부인, 정말이지 자국이 금방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집으로 돌아온 사교부의 마음은 이렇게 해서 끔찍한 주문에 걸려들어 다시 그 문제에 사로잡혔다. 그런 생각은 미신이라고 웃어넘기려 해보았자 악행을 저질렀다는 의식은 더해만 갔다. 어떻게 해서 그리 되었든
자기 자리를 차고 들어온 여자의 아름다움이 약간 줄어든 것이 마음 한구석 깊은 곳에서는 전적으로 싫지만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녀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이 예쁜 젊은 여자 때문에 로즈가 로다한테 지난 행동에 대해서 아무 보상도 해줄 수 없게 되었지만 모르고 한 찬탈 행위에 대한 앙심 따위는 손이 여자의 마음에서 그 사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다. 상냥하고 친절한 겉루트 로즈가 로다의 침실에서 벌어진 꿈의 장면을 알게라도 된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 일을 털어놓지 않은 것은 그녀의 친절을 배신하는 행위처럼 여겼었다. 그렇지만 자기 입으로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치료법을 만들어낼 능력도 없었다. 그날 밤 대부분의 시간 동안 로다는 그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차교 작업을 마친 후 가능하다면 겉으루트 로즈를 다시 한번 만나보려고 길을 나섰다. 무시무시한 홀림처럼 그녀에게 집착하게 되는 것이었다. 멀찌감치 서서 저택을 지켜보던 차교부는 농장주 아내가 어디 먼 들판에 나간 남편을 찾아가려는지 혼자서 말을 타고 가는 모습을 곧 볼 수 있었다. 로다를 본 로치 부인이 그녀 쪽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안녕 로다. 다가온 거트루트가 말했다. 찾아뵈려던 중이었어요. 로치 부인이 고삐를 잡고 있는 것이 좀 힘겨워 보였다. 저기 아픈 팔은? 로다가 말했다. 사람들 말이 어쩌면 원인과 치료법까지 알아낼 방법이 하나 있을지도 모른다네요. 상대방은 걱정스러운 어조로 대답했다. 저기 액든 히스에 산다는 현사한테 가보라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지는 모른다는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지만 그 사람 행방을 이 건소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신이고 지금도 그 사람한테 상담을 받아볼 수 있을지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들 하더군요. 아이 참,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하지만 당신은 알지요? 트렌드 주술사 이야기는 아니지요? 여윈 상대방은 창백해진 얼굴로 말했다. 트렌드 맞아요. 아직 살아있나요? 그런 것 같아요. 로다는 내키지 않는 듯한 말투였다. 그런데 왜 주술사라고 부르지요? 저 소문으로는 전에 떠돌던 소문으로는 그 사람이 실은 그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한테 없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 일꾼들은 정말 미신을 많이 믿네요. 그런 사람을 추천하다니 나는 무슨 의료인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 생각은 이제 말아야겠네요. 그 말에 로다는 안도하는 듯 했다. 로치 부인은 말을 몰고 갔다. 그 남자와 관련하여 자기가 거론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교부는 주술을 부리는 여자라면 퇴마사의 행방을 알 것이라는 냉소적인 감성이 일꾼들 사이에 퍼져 있음을 내심 짐작했다. 그렇다면 그들은 자기를 의심하는 셈이었다. 얼마 전만 해도 그녀만한 양식을 지닌 여인에게 이런 것은 아무런 걱정거리도 안 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미신에 솔깃해 할 만한 떨쳐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트렌들 주술사가 거트루드의 아리따운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사악한 영향력의 정체가 자기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 친절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영원히 증오하고 인간 형상을 한 무슨 악마처럼 대하게 만들면 어쩌나 하는 급작스러운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렇지만 일이 거기서 끝난 것은 아니었다. 이틀 후 오후의 햇살이 로다 브룩네 집 마루에 그려놓은 창문 무늬 속으로 그림자 하나가 불쑥 들어왔다. 여자는 거의 숨가쁠 정도로 즉시 문을 열어주었다. 혼자예요? 거트루드가 말했다. 그녀도 브룩 자신만큼이나 심란하고 불안해 보였다. 예,
로다가 말했다. 그 부위가 더 나빴었는지 심하게 아파요. 농장소의 어린 아내는 말을 계속했다.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고칠 수 없는 상처가 아니면 정말 좋겠어요. 사람들이 하던 트렌들 주술사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았어요. 그 사람들 말을 정말 믿지는 않지만 호기심 삼아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괜찮지 싶어요. 물론 절대로 남편은 모르게 해야겠지만요. 그 사람이 사는 곳이 여기서 뭔가요? 예, 한 8km쯤 돼요. 로다가 마지못해 말했다. 액돈 한가운데요. 걸어가야겠군요. 길 안내도 해줄 겸 같이 가줄 수 없나요? 내일 오후쯤에요. 어머, 저는 못 가요. 제 말은요? 자교부는 깜짝 놀라 허둥대며 중을 그렸다. 그녀는 꿈에서 자기가 한 과격한 행동과 관련된 무언가가 드러날지도 모르며 그러면 평생의 가장 고마운 벗이 되어준 이 사람의 눈에 자기가 돌이킬 수 없이 못된 인간으로 낙인 찍히게 될 거라는 두려움에 다시금 휩싸였다. 로지 부인이 자꾸 청하는 바람에 로다는 매우 불길한 예감에도 불구하고 결국 걸음하고 했다. 자기로서는 차마 가기 힘든 길이지만 자기네를 돌봐주는 이 부인이 이 후원자가 그 이상한 병에서 나을지도 모르는데 양심상 가로막고 나설 수는 없었다. 은밀한 용무로 가는 것이니만큼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희수외곽의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도 보이는 한 농장 모퉁이에서 만나기로 정했다. 오, 트렌들 주술사. 다음 날 오후가 되자 로다는 자문을 구하러 주술사를 찾아가는 이 일에서 빠질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심정이었다. 그렇지만 이미 가겠다고 약속을 한 터였다. 게다가 자기가 비술의 세계에서는 스스로도 생각지 못했던 대단한 인물로 밝혀진다든가 해서 자신의 새로운 면모가 드러날지도 모르는 일에 일조한다는 게 끔찍한 매혹처럼 다가오는 순간들도 있었다. 둘이서 약속한 시각 바로 직전에 출발하여 반 시간가량 걸음을 재촉한 그녀는 액돈 지대의 남동쪽 끝머리 전나무 조림지에 이르렀다. 망토와 베일을 걸치고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는 갸날픈 사람 모습이 보였다. 로지 부인이 왼팔에 부목을 댄 것을 보고 로다는 몸서리를 칠 뻔했다. 그들은 인사도 나누는 둥 마는 둥 한 채 곧상 이 장엄한 지대 안쪽을 향해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 지대는 반 시간 전에 떠나온 비옥한 충적토 들판 위로 높이 솟아 있었다. 그들은 한참을 걸었다. 아직 이른 오후였지만 두꺼운 구름이 자욱해서 날이 어둑했다. 그리고 비탈진 히스 언덕 위로 어물한 바람 소리가 휘몰아쳤다. 로다는 아픈 팔 쪽에서 걷는 게 이상하게도 싫어 어쩌다가 그쪽에 서게 되면 얼른 반대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헤드를 헤치며 한참을 걷다가 달구지 길로 내려서자 그들이 찾아가고 있는 사람의 집이 길섭에 나타났다. 그는 내놓고 치료를 행하지는 않았으며 환자가 이어지든 말든 별 관심이 없었으니 본업은 바늘금작과 토란, 쇠사 등속의 지역 특산물을 다루는 장사치였다. 사실 그는 자신의 힘을 대체로 믿지 않는 것처럼 굴고 고쳐달라고 해서 봐준 사마귀가 기적처럼 사라지면 에이, 그러고 술이나 한 잔 내시오. 다 우연이겠지. 여기서 그러고 술은 흔히 물에 섞어 마시는 독한 술을 말합니다. 하고 가볍게 넘기며 곧장 화제를 돌리곤 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는 집에 있었는데 사실은 자기 집이 있는 계곡 쪽으로 두 여자가 내려오는 모습을 이미 보았었다. 그는 붉으스레한 얼굴에 수염이 희끗희끗한 남자로
로다를 처음 본 순간 그녀를 뚫어질 정도로 쳐다보았다. 로지 부인이 그에게 용무를 밝히자 그는 자기를 낯선 겸사와 함께 팔을 살펴보았다. 약으로는 안 되겠는데요? 보자마자 그는 말했다. 부인의 저기한 짓입니다. 로다는 움츠러들며 뒤로 물러났다. 저기요? 무슨 저기요? 로지 부인이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거야 누구보다 부인이 잘 알 겁니다. 그는 말했다. 원하신다면 누군지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저 자신은 보아도 누구인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사실 이것도 별로 내키지는 않네요. 로치 부인이 간곡히 청하자 그는 로다에게 그대로 바깥에서 기다리라고 하고는 부인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문을 열면 곧장 방이 나오는데 문을 조금 열어놓아서 로다 브룩도 바깥에서 일의 진행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는 찬장에서 큰 잔을 꺼내 물을 거의 끝까지 채우더니 달걀을 가져와서 자기만이 아는 어떤 처치를 달걀에 가했다. 그런 다음 달걀을 물잔 가장자리에 부딪혀 깨뜨렸으는 노른자는 그대로 둔 채 흰자만 잔 속으로 떨어뜨렸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으므로 그는 물과 달걀 흰자가 담긴 잔을 창가로 가져와 그 혼합된 액체를 꼼꼼히 관찰해 보라고 했다. 두 사람이 함께 탁자에 몸을 기울였고 차교분한 유백색의 달걀 흰자가 가라앉으면서 형태가 바뀌는 것은 보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떤 모양으로 변했는지는 가늠할 수가 없었다. 사람 얼굴이나 자태를 닮은 형상이 보입니까? 주술사가 젊은 여자에게 물었다. 그녀는 로다에게는 들리지 않을 만큼 매우 낮게 속삭이듯 대답하면서 계속 뚫어지게 잔을 들여다보았다. 로다는 돌아서서 몇 발짝 떨어져 나왔다. 이었고 나오는 로지 부인의 얼굴에 햇살이 비쳤는데 고지식물의 충충한 암갈색 색조를 배경으로 지독히 창백해 보였다. 로다의 얼굴만큼이나 창백해 보였다. 그녀가 밖으로 나오자 트렌드는 문을 닫았고 두 여자는 함께 곧장 집으로 출발했다. 그렇지만 로다는 상대방이 아주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많이 달라던가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아니에요. 전혀요. 한 푼도 안 받으려 하네요. 그트루드가 말했다. 그런데 뭘 보셨어요? 로다가 물었다.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네요. 어색한 태도가 역력했다.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서 갑자기 늙어버린 듯 로다의 침실에 나타났던 얼굴을 어렴풋이 연상시켰다. 여기 와보자고 처음 이야기를 꺼낸 것이 당신이었나요? 한참의 침묵 후에 로지 부인이 불쑥 물었다. 그렇다면 정말 이상한 일이네요. 전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것을 감안하면 괜히 왔다는 후회는 안 되네요. 그녀가 대답했다. 처음으로 그녀는 승리감에 휩싸였고 두 사람의 손을 넘어서는 어떤 힘 때문에 서로 적대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곁에서 걸어가는 젊은 여자도 깨닫게 된 것이 꼭 유감스럽지만은 않았다. 황량한 먼 길을 걸으면서 두 사람은 다시는 그 문제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웬일인지 그 겨울에 낙농장이 즐비한 이 저지 지방에서는 로치 부인이 왼쪽 팔을 점차 못쓰게 된 것은 로다 브룩이 흉한의 마법을 걸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쉬쉬하며 퍼져나갔다. 로다 브룩은 목마를 보았던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지만 얼굴은 점점 못해지고 여유와 같다. 그리고 봄이 되자 아들과 함께 홈스토크 지방을 떠나 자취를 감추었다. 6. 두 번째 시도. 6년이 흘러 로지 부부의 결혼 생활은 지루한 산문으로 그리고 그보다 더 못하게 전락하고 말았다.
지준은 되게 우울하고 말이 없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 구원했던 여인은 이제 왼팔 때문에 비틀리고 흉한 꼴이 된 것이다. 게다가 이 여자는 아이를 낳아주지도 못해서 자기가 200년씩이나 그 골짜기에서 살아온 가문의 마지막 자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는 로다브룩과 그 아들을 떠올리며 하늘이 자기한테 천벌을 내렸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다. 한때는 명랑하고 개화된 사고를 지녔던 거트루드는 미신을 쫓는 성마른 여자로 변해 닥치는 대로 갖가지 사이비 치료법을 실험해 보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녀는 남편을 진심으로 흠모하여 아름다운 모습을 조금이라도 되찾는다면 남편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 없는 희망을 언제나 남몰래 간직해 왔었다. 따라서 그녀의 찬장에는 온갖 약병과 약첩, 고약 단지는 물론이고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어리석은 짓이라 비웃었을 신비한 약초 다발이나 부적, 마법책들이 줄지어 빼곡했다. 당신 이 약재사나 마니한테서 얻어온 엉터리 약을 자꾸 쓰다가 언젠가 중독이 되어 큰일을 치르고 말 테니 두고 보아. 즐비하게 놓인 약에 어쩌다 시선이 미치면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더없이 가슴 아픈 질책이 담긴 구슬프고도 부드러운 시선을 던졌기 때문에 그는 그런 말을 한 게 후회되는 듯 이렇게 덧붙였다. 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 여보. 죄다 치워버리고 하고 그녀는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을게요. 당신한테는 기분을 바꿔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는 지적했다. 한때는 사내를 양자로 들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 그렇지만 그 애도 이젠 너무 나이를 먹었어. 게다가 어딘지 나도 모르는 곳으로 가버렸으니. 그녀는 누구 이야기인지 짐작이 갔다. 해가 가면서 그녀도 로다브룩의 사연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화제는 남편과 그녀 사이에서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다. 또한 그녀는 트렌들 주술사를 찾아갔던 일이나 그 희소에서 홀로 지내는 남자가 자기한테 보여준 게 혹은 자기가 보았다고 생각한 게 무엇인지 남편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25살이 되었지만 그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다. 결혼 생활은 6회지만 사랑은 단 몇 달이네 하고 그녀는 이따금 혼자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그 명백한 원인에 생각이 미치며 오그라드는 팔에 비극적인 시선을 던졌다. 그이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내 모습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그녀는 묘약과 부적들을 순순히 지워버렸지만 그러나 무언가 다른 것, 무언가 전혀 다른 요법을 시도해보고 싶은 간절한 바람은 남아있었다. 그녀는 로다가 내키지 않은 그름으로 트렌드를 집에 데려다 주었던 때 이후로 그 은둔자를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저주처럼 보이는 병에서 벗어나려는 최후의 필사적인 시도로 아직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다시 찾아가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가 잔속에 떠오르게 만든 불확실한 형상이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그녀도 알고 있듯이 그녀에게 아기를 품을 법한 유일한 여자와 분명 닮은 모습이었던 것만큼 주술사는 어느 정도 믿을 만했다. 꼭 찾아가 봐야 했다. 이번에는 혼자서 갔다. 희소에서 길을 잃을 뻔하고 엉뚱한 길로 꽤 멀리 벗어나 헤매기는 했지만 그러나 마침내 트렌드의 집에 이르렀다. 그는 집에 없었다. 그녀는 오두막에서 기다리지 않고 저 멀리 허리를 구부린 채 일하고 있는 그를 발견하고는 그쪽으로 다가갔다. 트렌들은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고 바늘 금작과 뿌리를 거둬들여 한 군데 쌓고 있던 그는 손에 쥔 한 줌의 뿌리를 내려놓고
거리도 꽤 멀고 해도 짧으니 돌아가시는 길에 좀 배웅을 해드리겠다고 제안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걸었는데 그는 머리를 거의 땅에 닿을 정도로 수그렸고 그의 형체도 땅과 같은 빛깔을 띠었다. 당신은 사막이나 다른 혹을 없앨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못하나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팔을 걷어보였다. 제 능력을 과대평가하신 겁니다. 트렌들이 말했다. 게다가 이젠 늙고 기운도 없어진걸요? 아니, 안 돼요. 저한텐 힘에 부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요법을 써보셨나요? 그녀는 이렇게 저렇게 써보았던 백여 가지 약물과 주술을 푸는 방책 가운데 몇 가지를 댔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어떤 건 꽤 좋은 것들도 있네요. 그는 수긍하는 어조로 말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 맞는 것은 별로 없군요. 이것은 상처가 아니라 마른 병에 해당되는 것이고 만일 낫기만 한다면 순식간에 그러기도 하지요.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알기론 가능한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비슷한 병에 통하지 않는 적이 없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기 힘든 일이라서요. 특히 여인한테는 말입니다. 제발 가르쳐 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교수형을 당한 자의 목을 그 팔로 만져야 합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며 그녀는 흠칫했다. 온기가 사라지기 전에 줄을 잘라 내려놓은 직후에요. 주술사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그게 어떻게 효험이 있지요? 피를 바꾸고 체질을 변화시키지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하기 힘든 일입니다. 교수형이 거행될 때 감옥 근처에 가 있다가 시신이 교수대에서 실려나올 때를 기다려야 해요. 해본 사람은 많지만 부인처럼 아름다운 여인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피부병을 고치러 보낸 사람만 해도 수십 명은 되지요. 그렇지만 다 지난 이야기지요. 마지막으로 보낸 게 13년도였으니까 거의 12해 전 일이지요. 그는 더 해줄 말이 없었고 집으로 향한 직선 도로까지 그녀를 데려다 준 다음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돈은 일체 마다한 채 돌아서 가버렸다. 7. 여정. 이 대화는 거틀루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녀는 천성이 좀 겁이 많은 편이었다. 그리고 신의 힘으로 선행을 한다는 그 백마술사가 제안할 법한 모든 치료법 가운데 이것만큼 싫은 것도 없었을 것이다. 엄청난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자취하더라도 말이다. 주청 소재지인 캐스터 브릿지는 20에서 25km 정도 거리였다. 그리고 말 도둑질이나 방화, 강도질만으로도 처형당하던 그 시절에는 순회 재판이 열리면 반드시 교수형이 언도되곤 했지만 그녀로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죄수의 사체에 접근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남편이 역정을 낼까봐 두려워서 그녀는 트렌들이 가르쳐준 방법을 남편한테나 남편 주변한테나 한마디도 내비치고 싶지 않았다. 몇 달이 가도록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흉한 모습을 전처럼 참을성 있게 견뎌나갔다. 그렇지만 25밖에 안 된 만큼 아름다움을 되찾음으로써 사랑도 되찾게 되기를 바라는 여인다운 성정은 그 방법이 여하튼 해로울 것은 없을 테니 한번 시도해보라고 끊임없이 부축했다. 주술 때문에 생긴 것이니 틀림없이 주술로 없앨 수 있을 거야 하고 그녀는 말하곤 했다. 그러나 그 행위를 떠올릴 때마다 그녀는 끔찍한 생각에 그런 일이 가능할 리 없다고 뒤로 물러났다. 그러다가 또 피를 바꿔 줄 것이라는 주술사의 말을
꼭 무시무시한 수술로 해석할 건 아니야.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를 지배하는 갈망이 되돌아와 다시 그녀를 체근했다. 당시에는 그 군의 지역신문이 하나밖에 없었고 그녀의 남편도 아주 가끔씩 빌려볼 뿐이었다. 그렇지만 옛 시술에는 옛 수단이 있는 법, 뉴스는 시장에서 시장으로, 공진의 상태에서 장터로 입소문을 타고 널리 퍼져나갔고, 그래서 저형 같은 사건이 벌어질 때면 반경 30km 안에서는 곧 구경거리가 생긴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리고 홈스토크로 말하면 오로지 그 광경을 직접 보기 위해서 캐스터 브릿지까지 그 먼 길을 하루 만에 다녀오는 열성분자도 몇 명 있다고들 했다. 다음 순회 재판은 3월에 열렸다. 심각한 범죄는 순회 판사가 관장하는 1년에 두 차례 열리는 순회 재판 법정에서 다루어졌다. 재판이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트루트는 기회가 닿는 즉시 여인 숙에서 재판 결과를 은밀히 알아보았다. 그렇지만 너무 늦은 셈이었다. 형 집행 날짜는 이미 다가왔는데 거기까지 가서 또 그처럼 임박해서 신고를 하고 허락을 얻으려면 최소한 남편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러나 남편에게 말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은근히 남편을 떠보았지만 남편은 마을에 떠도는 이런 믿음 이야기만 나오면 자신도 반쯤은 믿기 때문이지만 아무튼 불같이 역성을 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기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여러 해 전에 바로 이 홈스토크 마을에서도 간질병에 걸린 두 아이가 갔다가 비록 이웃의 목사가 이 실험을 강하게 비난하기는 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녀의 결심은 더 굳어졌다. 4월이 가고 5월, 6월이 지나갔다. 그리고 이 마지막 달이 끝날 무렵 거트루트는 누군가 죽게 되기를 바랄 지경까지 되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매일 밤 울리던 어리석은 기도 대신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했다. 오 주님, 죄가 있든 없든 누구라도 어서 교수형에 처해 주세요. 그녀는 이번에는 좀 더 일찍부터 알아보고 훨씬 체계적으로 일을 추진했다. 게다가 계절도 건초 만들기는 끝나고 추수가 아직 시작되기 전인 여름철인지라 남편도 짬을 내서 집을 떠나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순회 재판은 7월에 열렸고 그녀는 전처럼 연숙에 가보았다. 처형은 한 건, 방화제로 걸린 단 한 건이 거행될 예정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캐스터 브릿지에 어떻게 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허락을 얻어내느냐 하는 데 있었다. 전에는 그런 목적으로 접근을 해도 거절당하는 법이 없었지만 그 사이 이 관습은 폐지되어 버렸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는 예상에 그녀는 다시금 남편한테 기대볼 생각을 할 뻔했다. 그렇지만 순회 재판 이야기를 꺼내며 타진해 보았더니 남편은 도무지 대꾸조차 없이 여느 때보다도 더 차갑게 굴었으므로 그녀는 그만두고 무슨 일이든 혼자 힘으로 해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제까지 고집불통이던 운명이 뜻밖에도 그녀에게 호의를 보였다. 처형 날짜로 잡힌 토요일이 되기 전 목요일에 로지는 공진의 상태에 볼 일이 있어 다시 또 하루 이틀 집을 떠나 있게 될 것이라며 함께 데리고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이번에는 그녀가 너무나 흔쾌히 집에 남겠다고 해서 그가 놀라 바라보았다. 그런 여행에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깊은 실망을 드러내던 시절도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평소처럼 침묵을 지키며 말한 대로 목요일에 홈스토크를 떠났다. 이제 그녀의 차례였다. 처음에 그녀는 마차를 타고 갈까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마차는 곤란할 것 같았다. 마차를 타면 계속 주행세를 받는 큰 도로로 가야 하니 자기의 무시무시한 용건이 드러날 위험도 10배는 커질 것이었다. 그녀는 말을 타고 가되 사람들의 발길에 다서진 길은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 용어로 앞말 한마디는 항상 제비에 놓겠다는 결혼 전 약속에도 불구하고 당장 남편의 마구간에는 아무리 너그럽게 생각해도 숙녀용 말이라고 볼만한 짐승이 한 마리도 없었지만 말이다. 그렇지만 남편에게는 짐말이 많았고 이 말들도 나름대로 훌륭했다. 그리고 남아있는 말 가운데 쓸만한 놈이 한 마리 있었으니 등짝이 소파처럼 널찍한 여장부 같은 말로 겉으로 드는 몸이 불편할 때면 이따금 이 말을 타고 바람을 쐬곤 했었다. 그녀는 이 말로 정했다. 금요일 오후에 하이나나가 말을 끌고 왔다. 옷을 차려입은 그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전에 못쓰게 된 팔을 내려다 보았다. 아, 그녀는 팔을 보며 중얼거렸다. 너만 이렇지 않았다면 이런 끔찍한 시련은 겪지 않았을 텐데. 옷까지 몇 점을 꾸린 짐을 말에 붙들어 매며 그녀는 기회를 봐 하인에게 말했다. 지금 내가 가는 집에서 어쩌면 오늘 밤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옷을 챙겨가는 거야. 10시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놀라지 말고 평소대로 문단속을 하도록 해. 내일은 틀림없이 집에 돌아올 테니. 그때가 되면 남편한테만 은밀히 털어놓을 작정이었다. 이미 저지른 행동은 앞으로 할 행동과는 다른 법이었다. 남편은 분명 용서해 줄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어여쁜 겉루트 로찌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남편의 농장을 떠났다. 그러나 캐스터브리지가 목적지지만 스티클포드를 거쳐가는 직선 도로를 택하지는 않았다. 영리하기도 그녀는 처음에는 반대편 길로 갔다. 그렇지만 농장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액던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을 택했고 히스에 들어서자 유턴을 해서 서쪽으로 난 맞는 길로 접어들었다. 이 군을 지나가는 길치고 이보다 더 한적한 길은 상상하기 힘들 터였다. 그리고 방향으로 말하면 계속 말머리를 태양보다 약간 오른쪽 지점에 두기만 하면 되었다. 바늘 금속화를 잘라 거두는 사람이나 이런저런 농부들을 이따금 만나게 될 테니 그들에게 물어보고 방향을 바로잡으면 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고른 말은 발이 무겁고 느릴지언정 믿음직하며 짐말이기는 했지만 걸음걸이가 여유가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녀는 반쯤 마비된 팔로 그런 시대를 말을 타고 건너가는 몸을 부릴 만한 위인이 못 되었다. 그래서 캐스터브리지로 가는 히스지대의 마지막 경계 꼭대기에서 말에게 숨 돌릴 짬을 주려고 고삐를 당겼을 때는 이미 8시가 다 된 시각이었다. 그녀는 양옆으로 산울타리 끝자락이 늘어선 러쉬 저수지라 부르는 못 앞에서 말을 멈추었는데 저수지를 반으로 나누며 한가운데로 다리 난간이 가로지르고 있었다. 난간 너머로 야트막한 푸른 숲지대가 푸른 숲 너머로 읍의 지붕들이 그리고 지붕 너머로 읍 구치소의 입구를 나타내는 납작하고 흰 건물이 보였다. 이 건물 지붕 위에서 움직이는 점들이 보였다. 무언가를 세우고 있는 일꾼들인 것 같았다. 그녀의 살갗에 오싹 소름이 돋았다. 천천히 길을 내려가자 곧 옥수수밭과 목장 한가운데로 나왔다. 다시 반 시간이 지나 땅거미가 질 무렵 겉으로 뜨는 그쪽 방향에서는 읍내의 첫 주막인 흰 수사슴에 이르렀다. 그녀의 등장은 그다지 놀라움을 자아내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농장주 아내들이 말을 타고 다니는 일이 지금보다 더 흔했다. 사실을 말하자면
로즈 부인을 누구의 아내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말이다. 주막 주인은 다음 날 교수장터를 구경하러 온 맹랑한 처녀로 여겼다. 로즈도 그렇고 부인 자신도 캐스터브릿지 시장에서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서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다. 말에서 내리자 주막 바로 위 마구 공문 문 앞에 사내 아이들이 떼지어 몰려서서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공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광경이 보였다. 저기 무슨 일이 있어요? 그녀는 말구종에게 물었다. 내일 쓸 올가미를 만들고 있습지요? 이 말에 그녀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팔을 웅크렸다. 나중에 인치 단위로 팔지요. 말구종은 말을 이었다. 원하시면 공짜로 얻어다 드릴 수 있는데요, 아가씨. 그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황급히 부인하며 사형 선고를 받은 불쌍한 자의 운명이 자신의 운명과 얽혀들고 있다는 섬뜩하고 묘한 느낌 때문에 더 손사래를 쳤다. 그리고 그날 밤 묵을 방을 예약한 후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감옥으로 들어가는 허가를 어떻게 얻어낼지 아주 막연한 생각밖에 없었다. 점쟁이의 말이 다시 머리에 떠올랐다. 그는 비록 손상되기는 했지만 그녀의 미모를 열쇠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넌지시 암시했었다. 세상 물정에 어두운 그녀로서는 감옥 직원들에게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다. 행정관이니 행정관 대리니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어렴풋할 뿐이었다. 그렇지만 교수형 집행인은 틀림없이 있을 테니 교수형 집행인한테 이야기를 건네보기로 작정했다. 8. 강가의 은둔자. 이때도 그렇고 몇 년 후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감옥에 교수형 집행인이 딸려 있었다. 그트루트가 알아보니 캐스터브릿지에서 일하는 사람은 감옥 건물이 서 있는 절벽 밑으로 천천히 흐르는 깊은 강가의 쓸쓸한 오두막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스티클포드와 홈스토커의 초지의 물을 대수는 것이 바로 이 강 하류였다. 옷을 갈아입은 그트루트는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 보기 전에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입에 대지 않은 채 사람들이 가로수 준 오두막을 향해 강변길을 따라갔다. 그렇게 감옥 주변을 지나다 보니 감옥 정문 위로 평평한 옥상에 하늘을 배경으로 직각으로 올라간 세 개의 선이 눈에 들어왔는데 멀리서 좀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던 그 지점이었다. 그들이 세운 구조물이 무엇인지 깨달은 그녀는 그곳을 서둘러 지나쳤다. 100미터쯤 더 가자 한 사내 아이가 손으로 가리켜 알려준 집행인의 집이 있었다. 그 집은 강 근처 물레방아 바로 곁이어서 우렁찬 물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왔다. 그녀는 망설이며 서 있었다.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한 손으로 촛불을 가리면서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오두막 모서리에 붙들어 매달아 놓은 나무 사다리를 올라가기 시작했다. 침실로 오르는 계단임이 분명했다. 그트루트는 서둘러 다가갔지만 사닥다리 밑에 이르렀을 때는 그는 이미 꼭대기까지 올라간 다음이었다. 그녀는 우레 같은 물레방아 소리에 묻히지 않게 목청을 높여 그를 불렀다. 그는 내려다보더니 무슨 일이시유? 하고 물었다. 잠깐 말씀 좀 드리려고요. 간청하듯 위로 치켜든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희미하나마 촛불빛이 비치고 교수형 집행자인 데이비스는 사다리를 도로 내려왔다. 막 자러 가려던 참이었는데요. 그는 말했다. 일찍 자는 자가 일찍 일어나는 법이니까. 하지만 이런 분 때문이라면 좀 늦어진들 대수겠소? 어서 들어오시오. 그는 문을 다시 열고 안쪽 방으로 앞장서 들어갔다.
그가 매일 하는 품팔이 정원사일에 사용하는 도구들이 구석에 서 있고 그녀의 행색을 보고 시골 여자라고 여겼는지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시골 일을 해달라고 온 거라면 그건 안 되겠소. 귀한 분이든 아니든 누가 불러도 절대 캐스트브릿지 바깥으로는 나가지 않는다오. 절대로 말이오. 내 진짜 직업은 법률 집행관이랍니다. 그는 격식을 차려 덧붙였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내일 말이에요. 아, 그럴 줄 알았소. 아니, 그런데 무슨 일이요? 매듭 때문이라면 여기 와보았자 소용없는데. 물론 사람들이야 끊임없이 찾아오지만 내 언제나 해주는 말이 있지. 매듭은 귀 위까지 올라오지만 않는다면 이거나 저거나 죄다 인정스러운 물건이라고 말이요. 그 운 없는 이가 친척 되어? 아니면 아마도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가 보네요. 아니에요. 집행은 몇 시에 이루어지나요? 언제나 그렇듯 12시요. 런던에서 우편마차가 들어오고 곧장한다고 해도 되고 혹시 사면이 내려질지도 모르니 언제나 그때까지는 기다리거든요. 아니, 사면이요? 그건 안 돼요.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다. 글쎄, 허허, 사업적으로 보자면 나도 동감이요. 그렇지만 풀려나야 마땅한 젊은이가 있다면 바로 이 친구가 그 경우라오. 이제 간신히 18살로 접어든 어린 나이도 그렇고 게다가 근소가리에 불을 놓을 때 어쩌다 같이 있었을 뿐이라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럴 위험은 별로 없수다. 근사에 그런 식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히는 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본보기로 삼아야 할 테니까. 제 말은 하고 그녀는 설명했다. 제 손으로 그 사람을 만져야 한다는 거예요. 병을 치료하는 부적으로요. 어떤 사람이 그런 요법이 효력이 있다면서 한번 해보라고 알려주었어요. 아, 그래요, 아가씨? 이제 알겠수다.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곤 했지. 하지만 아가씨가 피를 바꿔야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어 말이요. 대체 무슨 병이요? 이 방법으로 나을 병은 분명 아닐 텐데. 팔 때문이에요. 그녀는 내키지 않지만 오그라든 팔을 보여주었다. 어이쿠, 정말 심하구먼. 팔을 살펴보며 교수형 집행인이 말했다. 예, 그녀가 말했다. 허긴, 그는 관심을 보이며 말을 이었다. 딱 그 증상이구먼. 상처 모양새가 마음에 든단 말이오. 이렇게 잘 맞는 증상은 처음 보네. 누군지는 몰라도 아가씨를 보낸 사람은 뭘 좀 아는 사람인가 보. 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다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녀는 숨가쁘게 말했다. 교도소 소장한테 찾아가야 할 걸 그랬소. 주치의하고 함께 가서 이름과 주소를 대고 내 기억이 맞다면 그런 식으로 했거든. 그렇지만 돈을 조금만 준다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수다. 어머, 고맙습니다. 남 모르게 하고 싶으니 저한테는 이게 더 나아요. 알면 안 되는 애인이라도 있어? 아니요, 남편 때문에요. 아하, 좋수다. 시체를 만져보게 해주겠소. 그건 지금 어디 있어요? 그녀는 떨면서 말했다. 그거? 그 사람 말이군. 아직 살아있으니까 저기 위에 캄캄한 저 작은 창문 바로 안에 있수다. 절벽 위에 서 있는 감옥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남편과 친지들 생각이 났다. 예, 물론 그렇겠지요. 그녀는 말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는 그녀를 문간으로 데리고 갔다. 자, 저기 오솔길로 가면 담의 쪽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시오. 1시 전에는 와 있어야 하오. 내가 안에서 문을 열어줄 거요. 줄을 끊어서 시신을 내려놓은 다음에야 점심 먹으러 집으로 돌아오게 될 테니까.
잘 가시오. 시간은 지켜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보는 게 싫으면 베일을 쓰고 오시오. 아, 한때는 나한테도 부인 같은 딸내미가 있었다오. 그녀는 그 집에서 나와 다음 날 쪽문을 찾을 수 있게 확인해 두려고 위로 난 오솔길로 올라갔다. 쪽문의 윤곽이 금방 눈에 들어왔다. 감옥 구내를 둘러친 바깥담에 난 좁은 출구였다. 오르막이 너무 가팔라서 쪽문에 다다른 그녀는 잠시 발을 멈추고 숨을 돌렸다. 그리고 강가 오두막을 내려다보니 다시 바깥 사다리를 오르는 집행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사다리 끝 다락인지 방인지로 들어가고 몇 분이서 불을 껐다. 읍시계가 10시를 치자 그녀는 왔던 길로 해서 흰 수사슴으로 돌아갔다. 9. 만남. 토요일 1시가 되었다.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트루트 로지는 각석으로 쌓아 올린 고전적인 아치 아래 서 있는 두 번째 대문안 대합실에 앉아 있었다. 그런 아치는 당시로서는 비교적 현대적인 건축물로 콤보이 형무소 1793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이것이 전날 그녀가 히스에서 본 그 납작한 건물이었다. 바로 곁에는 교수대가 세워진 옥상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나아 있었다. 읍내는 사람들로 북적대고 시장도 잠시 거래를 중지했지만 거트루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약속 시간이 될 때까지 안에만 있다가 구경꾼이 모여든 절벽 및 공터를 피해 다른 길로 그 상소에 갔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왁자지껄 떠들어대던 구경꾼 소리가 들려왔고 그 가운데서 쉰 듯 꺽꺽대는 목소리가 이따금씩 치솟으며 최후의 한마디와 자백을 했다고 외쳐댔다. 사면 없이 처형은 끝났지만 시신을 내려놓는 모습을 구경하러 군중은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다. 여자가 끈기 있게 지켜서 있으려니까 곧 머리 위에서 쿵쿵거리며 걷는 소리가 나고 이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손이 보였고 지시하는 대로 바깥으로 나와 수위실을 지나 포장된 앞마당을 가로지르는데 무릎이 떨려 걸음을 떼놓기도 힘들었다. 그녀는 한쪽 팔의 소매를 걷어올리고 숄로만 덮어놓았다. 막 도착해 보니 버팀대가 두 개 놓여 있는데 무엇을 쓰는 물건인지 깨닫기도 전에 등 뒤 어디에서 계단을 내려오는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릴 생각이 없거나 돌릴 수가 없었고 그런 자세로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어깨 옆으로 네 사람이 맨 거친 관이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열린 관 속에는 농부들이 걸치는 자금용 앞치마에 무명 능직 반바지를 입은 젊은 청년의 시신이 누워 있었다. 시신을 너무 급하게 관에 집어넣다 보니 작업복 차락이 밖으로 빗어나와 드리워져 있었다. 사람들은 무거운 관을 잠시 버팀대 위에 올려놓았다. 이때 젊은 여자는 눈앞이 회색 안개로 희뿌였고 게다가 베일까지 쓰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아무것도 알아볼 수가 없었다. 마치 생명은 이미 거의 끊어진 채 일종의 전기요법의 힘으로 서 있는 것만 같았다. 지금이요. 바로 곁에서 이런 목소리가 났는데 그녀는 자기한테 하는 말이라는 것을 간신히 알아차렸다. 마지막 힘을 짜내 그녀는 앞으로 발을 떼어놓았는데 그와 동시에 뒤에서 사람들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그 저주받은 불쌍한 팔을 드러내자 데이비스는 시신의 얼굴을 가린 천을 들치고 거트루트의 손을 거머쥐더니 주거니의 목에 팔을 가로로 갖다 대어 목에 삥 둘러 생겨난 설익은 검은 딸기 색깔의 밧줄 자국 위에 팔을 올려놓았다. 거트루트는 비명을 질렀다. 주술사가 예언한 피바꿈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두 번째 비명 소리가 마당의 공기를 갈랐다. 그것은 거트루트의 입에서 나는 게 아니었고
끝으로 뜨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다 보았다. 바로 뒤에 울어서 충혈된 눈에 일그러진 표정으로 로다 브록이 서 있었다. 로다 뒤에는 다름 아닌 그트루트의 남편이 서 있는데 얼굴에 주름이 깊게 지고 눈빛은 흐렸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았다. 아니,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쉰 듯 잠긴 목소리였다. 이 못된 것, 지금 우리와 우리 아이 사이를 가로막고 끼어들어? 로다가 외쳤다. 악마가 환영으로 보여준 것의 의미가 바로 이거였구나. 마침내 내 모습이 악령과 똑같아졌어. 그러고는 손 아래 여자의 걷어올린 팔을 움켜쥐더니 저항할 사이도 없이 도로 벽에다 밀어붙였다. 부룩이 거머쥔 손을 놓는 순간 연약한 젊은 거트루트는 남편의 발치께로 스르르 무너져 내렸다. 남편이 안아들었을 때 그녀는 이미 의식이 없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죽은 청년이 로다의 아들이라는 것을 금방 짐작할 수 있었다. 당시에는 처형된 죄수의 친지가 원한다면 사체를 인수하여 장례를 지낼 권리가 있었고 로즈가 로다와 함께 검시를 기다리고 있던 것도 이런 목적에서였다. 청년이 죄를 지어 붙잡혀 가서 곧장 그리고 그 후로도 여러 번 그는 그녀에게 불려갔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에 참관했다. 이것이 그가 근자에 누리고 있던 휴가였다. 참담한 부모는 남의 눈을 피하고 싶었다. 그래서 직접 사체를 인도받으러 온 것이고 사체를 덮어 옮겨갈 마차와 혼니부를 바깥에 대기시켜 놓았다. 거트루트의 상태는 너무 심각해서 당장 와줄 수 있는 의사에게 보이는 게 좋겠다고 여겨졌다. 그녀는 감옥에서 읍내로 실려나갔다. 그렇지만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지는 못했다. 그녀의 소약한 생명력은 마비된 팔 때문에 이미 약해져 있었는지 24시간 동안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긴장을 겪은 데 이어 이중의 충격이 가해지자 그만 무너져 버렸다. 피가 실제로 바뀌기는 했는데 너무 많이 바뀐 것이다. 그녀는 사흘 뒤 읍내에서 죽었다. 그녀의 남편은 다시는 캐스터 브릿지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자주 드나들던 앵글베리의 오래된 상태에도 단 한 번 나타났을 뿐 어디든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처음에는 우울과 회한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에는 더 좋은 쪽으로 바뀌어서 좀 더 원만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된 듯했다. 가여운 어린 아내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얼마 안 되어 그는 홈스토크와 근처 교구의 농장들을 포기하는 절차를 밟고 가축을 모조리 팔아치운 다음 군 반대편에 있는 포트 브래디로 옮겨가 외딴 거처에서 지내다가 2년 후 노쇠로 말미암은 고통 없는 죽음을 맞았다. 그가 적지 않은 재산을 전부 소년원에 기증하되 찾을 수만 있다면 로다 브룩에게 소정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해놓았다는 사실이 그때 밝혀졌다. 얼마 동안은 그녀의 종적을 찾을 수가 없었지만 그녀는 마침내 옛 교구에 다시 나타났다. 그렇지만 자기 몫으로 챙겨둔 돈 외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는 낙농장에서 젖을 짜는 단조로운 생활을 다시 시작했는데 오랜 세월 그 일을 계속한 그녀는 마침내 허리도 굽고 한때 풍성하던 검은 머리가 하얗게 새고 오랫동안 암소에 비벼댄 탓인지 앞니마 쪽이 성그러졌다. 마을 사람 가운데 그녀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는 사람들은 발을 멈추고 지켜보며 저 아무 감정도 없는 듯한 주름진 이마 속에서 과연 어떤 어물한 생각이 번갈아 뿜어나오는 젖줄기의 리듬에 맞추어 고동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이따금씩 해보곤 했다.
오그라든 팔 잘 감상하셨는지요?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1800년대 초반입니다. 따라서 목마와 저주 등 초자연적인 농민들의 주술 신앙과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디테일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전처 로다와 후처 로지 부인은 처음에는 서로 강한 호기심을 느꼈으나 점점 갈등을 일으키고 반목하다가 결국은 비극적인 운명으로 치닫는데요. 실은 두 여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두 아내는 당시의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와 신분 질서의 결합이 빚어낸 희생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